웨이브 한 다음에 여보세요? 짠! 어머 너무 미안해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행을 못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전화 줘. 뭐야, 둘이 전화하는 건 아니지? 여보세요? 아, 왜 또 내 방 들어갔는데? 아, 너가 뭔데? 무슨 일 있어? 그게 갑자기 공연장을 못 쓸 수도 있다고 전화가 와서 다시 연락 주시기로. 여보세요? 저희 아무래도 당장 3일 뒤에 공연인데 공연장이 없으면. 또 왜? 아니 내가 무슨 몇 번을 말해. 이게 나한텐 공부라니까? 뭐야? 누구지?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말래? 그거 내가 돈 모아서 산 거거든? 뭘 그만해. 내가 하겠다는데 학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. 네 아버지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직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. 네, 성과가 없으면 한 게 아니죠.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말 대꾸 하는 건 아닌데. 뭘 그만해. 내가 하겠다는데.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?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? 바라는 게 중요한 건 아는데요. 나 왜 자꾸 하지 말래? 뭘 자꾸 그만하라고. 그냥 말하지 말고 하라고요? 야! 알았다니까! 여보세요? 아니 뭐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많아?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돼. 안 된다는 말뿐이야.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말고 뭐든 당당하게 살라고 말했잖아. 무엇을 하든 끝까지 해봐.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. 할 수 있다 믿음을 버리지 마. 포기하지 말라 말해놓고. 그래도 그건 안 돼. 안 된다는 말뿐이야.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말해보래 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. 말해봤자 원하는 답이 아니면 듣지도 않고.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말 좀 들어. 듣고만 있는데 뭘 더 들이란 건지.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안 되는 게 너무 여보세요? 아, 안 된다고요? 가자, 가자. 내일 봐. 안 가? 응, 나는 연습 더 하다 가려고. 못 하잖아. 응, 못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. 아니, 극장 말이야. 지금 상황으로는. 알아, 장난이야. 오늘은 그냥 가지. 진짜 못 할지도 모르는데. 그래도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.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랑 똑같잖아.
끝까지 한 번만 더 해보고 갈게. 그래, 끝까지 한번 해보자. 도와줘서 고마워. 같이 하는 건데 뭐. 내일 봐. 돼야 될 텐데. 무슨 일이에요? 너 일부러 그런 거지? 무슨... 이렇게 방해하니까 속이 편해? 이번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좋냐고. 나 또 아무것도 못하게 무대 못 서게 하니까 좋아? 내가 너한테 뭘 그랬어? 뭐야? 쟤 왜 우리 동네까지? 내가 너 찾다고 못 보라고 하는 거야? 이슈거린가? 아니 네 맘대로 좋다고 했다가 네 맘대로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내가 널 좋아했는데 차였다느니 매달린다느니 그런 이상한 소문 돌아도 나 너한테 뭐라고 안 했어. 놀림거리. 안에서 연애 금지인데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얘기 나오니까 너 그제서야 나 찾아왔었을 때도. 누나. 나랑 얘기하려고 온 거 맞아요? 내 얘기는 생각 좀 해봤어요? 동아리 다시 올 생각 없냐고 물었던 거? 어디 갔다 오니? 저 독서실이요. 그럼 이건 뭐니? 시간 안 쓸 때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? 그게... 엄만 받아 믿는다. 들어가서 공부해. 핸드폰 놔주고.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. 집중해야지. 그리고 그때 누나가 시간 달라고 해서 기다린 거지. 오히려 거리 두고 모르는 척 했던 건 누나였잖아. 난 너가...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요. 기다리다 내가 찾아갔을 때 내 고백에 대답해 준 것도 아니었으니까. 그건 너 회장 되고... 난 그때 내가 나갈 생각으로 간 거야. 동아리 그만둘 생각하고. 그러니까 다시 오면 안 돼요? 이번에 갑자기 못하게 된 친구가 있거든요. 이번 공연은 작게 끝내고 30주년 공연이라 한 번 더 크게 한단 말이에요. 그때 선배들도 많이 오고 관련 사람들도 많이 와서 기회 더 많을 텐데. 작년에 선배 중에 8반인가? 공연하다가 정말 캐스팅된 사람도 있다고 하고. 그게 동아리 얘기였어? 그래도 생각 없어요? 어차피 그 공연 잘해도 캐스팅 아니면 누나한테 의미 없잖아. 그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연 못하게 된 게 누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. 어차피 축제는 늘 동아리에서 올라가는 거고 그 공연 무슨 의미가 있어? 누나, 처음 그 공연 캐스팅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? 맞아. 진짜 극장 안 돼서 못하면 어쩌냐. 언젠 그냥 귀찮다며. 처음에야 그랬지. 아 근데 진짜 초조해 죽겠는데 왜 하나? 야 왜 이렇게 늦게 와? 윤바다는 아직 안 왔어?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. 무슨 일 있나? 전화해볼게. 안 받네. 공연장은? 오면서 해봤는데 거기도 안 받아. 어쩔 수 없네. 못하는 거네 뭐. 야
야, 뭐야? 너 왜 그래? 어, 다들 처음부터 엄청 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. 너 아까부터 왜 그러냐? 무슨 일 있어? 아, 맞다. 넌 처음부터 하고 싶어 했지? 야, 뭔데? 너 왜 그러냐고. 그래서 우리 꼬신 거고. 들어보니까 어차피 축제는 동아리 내정이라 어렵다던데? 그건 또 무슨 소린데? 그리고 거기서 공연하는 게 캐스팅 되기가 더 쉽다며. 그러니까 공연 말고 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면 지금이라도 우리랑 하는 것보다 그냥 동아리 들어간 게 너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? 처음부터 그러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라며. 아니야? 그만하자고 이런 거. 뭐야? 누나 잘려요? 마침 딱 오네. 아, 진짜 답답해 죽겠네. 아, 니들 왜 그러냐고. 무슨 일인데?